오늘쯤이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줄었나 봐요. 다니기 불편하시죠? 아, 아니요. 전혀. 이제 괜찮은데. 아니요. 아프긴 한데. 아프다기보다는 좀 불편한 게. 좋은 환자예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대부분 병원 안 오시거든요. 치과도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니까요. 참, 혜영아가 그 가방 새로 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받아야죠. 무조건 똑같은 가방으로 새 걸로 구해오라고 하세요. 아님 더 좋은 거나 아님 하나 더 사달라고 하셔도 돼요. 아무튼 꼭 받으세요, 꼭. 김혜아, 이번엔 진짜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난번에 노트북을 세탁해 놓고 돌렸거든요. 노트북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저러다 어느 날 지가 세탁기에 들어갈까 봐 겁나 죽겠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것 같잖아요. 행아 씨는 주사가 심한가 봐요. 보통 올림픽 주기하고 비슷한데 이번엔 좀 빨리 왔죠. 계산.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대리 안 필요하세요? 아우,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제가 불렀었나요? 나 담당 있는데. 아, 전 업체는 아니고요. 직접 영업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집으로 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가시죠. 오, 오, 야, 이쪽으로 조심히, 조심히.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이렇게 복잡한 날 음주 단속까지 하고 그래야 그래. 그러게요. 많이 막히네요. 아니, 단속도 좋지만 차는 댕기게 해야 될 거 아뇨. 그쵸.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지요. 뭐 우리야 15분이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있으시고 다 하는데. 와, 완전 빠르네요. 아유, 그냥 그래도 손님이 웃으니까 좋네. 길 밀린다고 손님이 뒤에서 짜증내면 아유, 우리 그냥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그쵸.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힘든데. 근데 아가씨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어디 아파요? 저요? 아니요. 안 아픈데요. 아파 보이는데.